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손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PC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10분쯤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기계가 오작동하자 조치하는 과정에서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공장에선 40대 근로자가 일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적이 있었습니다.